자, 안녕하세요. 벡터 뉴스의 앵커 해티입니다. 자, 오늘은 목동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미술학원이 개원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어디일까요? 다 함께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리포터 해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목동역 3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이 아저씨들을 지나서 한번 벡터 미술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저는 킥보드를 한번 타고 출발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신호등. 일단은 목동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신호등 저 너머로, 우와, 벡터 미술학원이 벌써 보이네요. 굉장히 목동역에서 가까운 듯 한데요. 분명히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사태 심각한데요. 지금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건너고 있어요. 나만 지키고 있는 그게 너무 이상한데요. 하지만, 어머, 저 여자도 건너잖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초록불을 꼭 지켜서 건너도록 할까요? 굉장히 당연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엔지! 자, 일단 목동역 3번 출구에서 첫 번째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건너도록 합니다. 신호를 준수합니다. 벡터 미술학원은 신호를 준수합니다. 자, 이제 킥보드를 타고 윙 가봅니다. 첫 번째 신호등을 지나서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그리고 홍익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벡터 미술학원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오! 점점 학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횡단보도.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자, 여기서도 신호를 준수해야 되겠죠? 목동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두 번째 신호등입니다. 아, 그 다행히 여기는 건너시는 분들이 없네요. 굉장히 큰 신호등이거든요. 건너면 큰일이 나요. 저기 멀리 7층으로 북경미술학원이 보이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라고 소개해 주시네요. 자, 함께 가보도록 해야겠죠? 오, 7층에 자리 잡고 있는 북경미술학원입니다. 윙 하고 다시 출발해 보는데요. 우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저기 7층에 북경미술학원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시고 7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벡터 미술학원 들어가 볼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벡터 미술학원 목동점이에요. 해티가 학생들과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죠. 자, 여기는 바로 상담실입니다. 해티는 도자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도자기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해티 안녕! 반가워요, 해티.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이라는 척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실입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벌써 학생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기대가 되는 공간이네요. 자, 두 번째 교실이에요. 이쪽 교실은 훨씬 더 입시반 그림이 훨씬 더 많고, 저기 불쾌한 골짜기도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곳은 휴게실입니다. 아까 제가 저 킥보드를 타고 목동역에서부터 왔죠? 여긴 휴게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깐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자레인지도 구비되어 있고, 커피도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까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잠을 잡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벡터 미술학원 목동점 잘 보셨나요? 사실 직접 방문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조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랜선 개원식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와보고 싶지? 알고 있어. 그럼 나를 만나고 싶다면 목동역 3번 출구에서 신호등 두 개를 건너서 오시면 해티가 있는 벡터미술학원 목동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벡터미술학원 목동점에서 만나요. 안녕!